제가 생각했을 때 통번역대학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 정말 그 철판과 같은 정말 그 단단한 멘탈과 체력. 안녕하세요, 이현영입니다. 마르하반, 살람 알레이쿰, 케이프 할쿰. 이스미 빌로갈 아라비아, 아미라. 와 이스미 빌로갈 코리아, 이현영. 와 انا تخرجت من جامعة هانغوك لدراسة الأجنبية. انا متخصصة في قسم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انا حاليا انا طالبة في كلية الترجمة للغة العربية واللغة الكورية. 제가 사실은 아랍 문화를 엄청 좋아했다던가 아니면 아랍어에 원래부터 막 관심이 많았다던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항공사 승무원이나 항공사 사무직 약간 그런 쉐리카트 타이아라는 데서 일하고 싶어서 아랍어를 해보면 좀 희소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아랍어를 선택했어요. 근데 좀 많이 힘들고 후회도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좀 외국인 공포증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랑 말하는 걸좀 무서워해요. 그 아랍어 교수님이랑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매일 눈도 잘안 마주치려고 하고 엄청 많이 피하고 심지어 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맨 처음 회화 수업이 있는데 그걸 아예 포기하고 그냥 드랍할 정도로 아랍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 투니스에서 연수 디라사 필카리지 한게 정말 녹다치트 하울 엄청 터닝 포인트였어요. 투니지에서 좀 좋은 기회로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았고 그때 갑자기 그 아랍어 실력이 엄청 왔어요. 팍팍 느는 거예요. 완전 다카툼 개비르 마타카오르 개비르 해서 유학을 계기로 이제 아 나도 이제 아랍어를 공부를 하면 이게 할수 있는 언어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더 이제 많이 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원래 이제 영어도 할줄 알았는데 이게 아랍어를 계속 쓰고 영어를 점점 읽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도 한국어 많이 쓰면 그게 좀더 영어로 많이 떠올랐다면 지금은 거의 아랍어가 더 편하고 영어는 이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거의 쇠퇴가 됐어요. 대학원 생활의 꿀팁? 아이패드를 좀 진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이패드는 좀 필수품.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 수업 때마다 자료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프린트물로 인쇄해서 공부하고 자료 보관하고 이러기가 진짜 너무 까다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패드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통번역대학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 정말 그 철판과 같은 정말 그 단단한 멘탈과 체력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크리틱이라는 걸 해요. 아랍어를 불러주면은 그걸 한국어로 내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저희 동기들이 싹다 잡아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수나 오류 같은 거를 이제 잡아주는데 아무래도 실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아직도 이런 걸 틀리나? 이렇게 엄청 우울해할 때도 많고 이거를 극복하는 거?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철과 같은 멘탈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이렇게 순차 통역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과목,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번역. 외국인 교수님들 수업 있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하나 있고, 또 이제 토론. 뭐 예를 들어 안락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걸 이제 딱 팀을 나눠서 토론을 좀 많이 해요. 또 제가 2학기 때 와서 동시통역 입문이라는 수업을 새롭게 듣게 됐는데,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딱 한국어 들음과 동시에 아랍어로 난 말을 해야 되고 정말 그 뇌를 진짜 반으로 쪼개서 이쪽 뇌는 듣고 이쪽 뇌는 말하고 이게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멀티플레이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열심히 이제 10달 중입니다. 우선 그 아랍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문화라는 거. 아랍은 정말 그 아랍가가 아니면 체험해보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투니스랑 또 미스르랑
알리마랏 이렇게 세 개 국가를 다녀왔거든요. 다 아랍 국가면 엄청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 간의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나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전 좀 너무너무 개방적이라서 놀랐어요. 히잡을 안 쓰는 튀니지 여성들이 진짜 많고요. 왜 너 왜 히잡 안 써? 다른 무슬림들은 다 쓰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잡을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종교인으로서 머리 안에 다 그런 알라로 채워져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좀 그 얘기 듣고 좀 신기했어요. 이런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 국가마다 부유함?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에미레이트 두바이 갔을 때 정말 진짜 이게 아랍이 맞나? 할 정도로 마카오? 홍콩? 이런 느낌이 좀 되게 강했어요. 근데 두바이는 그렇게 좋은 만큼 물가도 진짜 비싸요. 맥주 같은 경우에 뭐 한 잔에 뭐 만 원 무조건 넘어가고 밥 한 번 먹는데도 2만 원씩 뭐 3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또 제가 금식 같은 경우에는 아 뭐 금식? 이거 실제로 무슬림들이 잘 할까? 그냥 몰래 초콜릿 하나씩 먹고 몰래 물 조금 마시고 이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이거 좀 먹어볼래? 이러면 절대 안 먹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신실하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말감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객담, 가래 이런 걸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튀니지에서 유학을 하고 아랍어를 내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쯤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서 잠깐 한 2개월 정도 이제 인턴 생활을 좀 했었어요. 하필 첫 환자가 그날 이제 객담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었던 단어라서 통은 이렇게 있고 이게 너 뭘 담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객담이 뭔지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저 지금 객담 검사 하라는데 객담이 아랍어로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단어가 진짜 딱 기억에 엄청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가방이요? 왠지 시험 봤던 것 같은데? 한국 여자들 다 무조건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